네, 오만한 인터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진칼 내용으로 이제 공시를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11이었습니다. 이 한진칼 관련해서 이제 공시 한 건이 떴는데 이게 뭐냐면 조원태 회장의 모친 이명희 정석 기업 고문 그러니까 고 조양호 선대 회장의 이제 배우자인 거죠. 이 정석 고문이 한진칼의 지분을 축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서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이슈를 좀 이야기해서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예. 한진칼 하면은 한진그룹의 이제 지주회사다라고 보면 되고 이 경영권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 축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대한항공, 진에어 그리고 합병을 추진지는 아시아나의 항공권까지 이제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첨예하게 또 대립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관계부터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죠. 예.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가 한진칼인데 지주회사라는 것은 이제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면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거머쥐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 주식시장 자체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주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주주나 소액 주주나 똑같은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균등하게 법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주사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됩니다. 한 40% 정도 디스카운트 되는데 한진칼도 사실은 그런 어떤 걸 부침을 겪습니다. 다만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쯤에 한진칼에 대해서 경영권 분쟁이 붙었고 그에 따라서 한진칼 주가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산업은행이 개입을 하면서 지금의 조원태 회장으로 경영권이 안정이 됐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진칼의 주식을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한진칼은 한진칼 자체의 무슨 뭐 수익이나 매출보다는 한진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갖다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그 다음에 진에어나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그 합병도 거의 뭐 코앞에 닥쳤는데 그런 것 관련된 이제 그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원태 회장의 모친인 이 그 정석 기업 고문이 예, 한진칼 지분을 축소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 고문이 그 주식을 예, 지분을 팔았나 요 이슈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는 없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명희 고문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우자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주식을 받았거든요. 그 주식을 받았으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이번에 이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주식을 매도를 했다. 그래서 매도한 주식을 갖고 상속세 납부하겠다라고 이제 관측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실제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나중에 상속세 납부했으면 납부한 것도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좀 화면에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 위에는 이제 한진칼의 주가입니다. 주가이고 아래 녹색 줄에 이제 이명희 고문의 이제 보유 지분의 변동인데 그 녹색 줄에 그 위에 보면은 이제 파란색 줄의 주가에서 몇 번의 이제 십자가 표시 같은 게 있죠. 거기에 뭐냐면은 이명희 고문과 관련된 공시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명희 고문이 이제 주식을 갖다 몇 번 매도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명희 고문은 이제 아마 상속세 때문에 매도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다만 그러기에는 한진칼의 주식이 너무 중요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명희 고문이 굳이 이렇게까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납부해야 될 의유가 있나라는 의문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 뭐 현금 한 244억 원 정도 확보했다고 예, 예. 기사도 뜨기도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진그룹 이제 일가가 상속세를 하기 위해서 그 납부를 2019년부터 시작을 예, 예. 했잖아요. 그리고 총 6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달 중 마지막 회차 예, 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일련의 과정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매도한 수량을 예, 보니까 36만 주 정도 예, 예.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이명희 네. 고문이 이번에 합쳐가지고 한 240억 정도 네. 매도를 하셨으니까 야 그게 무슨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한진칼의 현재 지배고지를 보면은 조원태 회장 일가가 합쳐가지고 20%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호방건설 이대주주 호방건설 한 17%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정도의 지분 격차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중요한 이슈가 경영권 분쟁입니다. 고려야인으로 촉발돼가지고 TA에 있다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3% 정도의 격차라면 사실은 좀 불안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조원태 회장의 이제 백지사로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산업은행인데 네. 산업은행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 10%랑 그 다음에 조원태 회장 일가의 20% 합치면 30%니까 뭐 여유 있게 이제 경영을 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산업은행이 백기사 역할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조 대표님께서 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해주신 게 첫 번째는 이제 최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뭔가 격차 굉장히 네. 좁혀졌다 이 이슈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지분 구조로 봤을 때 백기사의 역할을 하는 그 산업은행 네. 이 이슈가 중요한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이제 하나하나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한진칼의 지분을 10.58% 네.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이 뭔가 어려움에 닥치면 이번 고려아연 그런 것처럼 백기사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건이 맞아떨어져야지 백기사를 하는 거지 예. 윈윈이 안 되면은 이것도 사실상 없어지는 건데 그 백기사의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흐름이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왜 한진칼의 지분을 매입하게 된 계기를 이제 뜯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산업은행이 원래는 이제 한진칼의 지분이 없었다가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렇죠. 뭐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 항공사들이 다 문을 닫고 존폐 위기에 닥치니까 산업은행이 이제 나름의 이제 자구책을 강구했다고 그래가지고 당시 산업은행 총재가 조원태 회장을 직접 찾아가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산업은행이 이제 그 조건으로 이제 간진칼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그때 그다지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인수 조건이었으면 한진칼의 지분을 인수하지 말고 대한항공의 지분을 인수했어야 되는데 대한항공의 지분이 아니고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이고 그 당시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었던 KCGI랑 그 다음에 조원태 회장의 누나인 이제 조연아 지금 개명해서 예. 조승현 씨가 연대를 해가지고 조원태 회장과 거의 0.1% 수준으로 이제 그 지분율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항상 주주구조 엄청 주목을 받았었죠. 예, KCGI랑 예. 같이. 근데 갑자기 산업은행이 그 아시아나항공을 갖다가 거론하면서 한진칼에 개입을 하면서 네. 그 경영권 분쟁이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좀 말이 많았고, 그리고 어쨌건 한진칼에 지분을 매입한 거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전제로 이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합병이 불가하다는 합병이 물거품으로 된다면은 산업은행 해당 지분을 정권도 바뀌었고 산업은행 해당 지분을 갖다가 다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시장에 출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단순하게 우리나라 국적사 두 개의 항공사였는데 하나의 항공사밖에 없어 라는 이슈뿐만 아니라 한진칼, 한진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와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합병이 될 것이다를 전제로 사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예. 그렇게 투자를 한 건데 백기사 역할을 한 건데 만약 이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이제 털고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조원태 회장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명희 고문이 불과 240억쯤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KCGI랑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0.1% 차이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너무 자신감이 크지 않나라는 어떤 분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런 건 많이 또 접하잖아요. 한 예. 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예. 예. 그 굉장히 그 첨예한 부분인데 지금 호반그룹이 한진칼의 그 지분을 대거 매입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2대 주주 그리고 조양호 이제 회장 이런 부분에 일가까지 다하면 이들이 최대 주주 이렇게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격차가 거의 3%밖에 안 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경영권 분쟁이 붙을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합병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합병을 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만 공정위에서만 승인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은 이 항공사는 이제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기 때문에 일본도 가고 그래서 각국마다 공정위 차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을 했을 때 각국별로 이해득실 너무나 많은 어떤 독점으로 해서 자국민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따지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이제 완료되지 않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게 하나만 남았으니까 사실 다 끝난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남은 유일한 국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산업은행이 백기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순조롭게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4개국 그쪽에 다 승인을 얻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독과점 그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게 또 미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결정 핵심의 키는 대부분은 이제 오케이 한 거고 미국이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혹시나 지금 뭐 기사들 올라오는 거 보면 대략 되겠죠 이런 느낌은 있는데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를 보면은 굳이 항공산업뿐 아니라 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탠다드 오일 차타드 오일이라 가지고 미국에 독점하고 있던 정유 기업을 갖다가 미국 정부가 강제적으로 분할을 시켜버렸어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현대 오일, S오일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의 정유사만 있으니까 시민들이 너무 피해를 겪는다 해가지고 이제 독점했던 스탠다드 오일을 갖다가 14개 회사를 분할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또 록펠러의 이제 그 록펠러가 정유사였는데 그것도 분할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철도회사도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해도 분할을 시켜버리고 그게 미국의 어떤 역사입니다. 시장 경제를 가장 중요하기는. 그런 관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도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승인을 못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불길한 조짐이 뭐냐면은 불과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미국 내에 저가 항공사이긴 하지만 저가 항공사끼리 이제 인수합병을 하려고 했어요. 인수합병을 했는데 미국 법무부가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통합을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의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 그래가지고 승인을 불가했어요. 그런 어떤 이력을 봤을 때 이번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역시 쉽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벌써 미국 법무부가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은 소송을 걸면서까지 반대를 한다는 멘트를 했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간단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승인이 물 건너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 지분 10%를 갖다가 시장에 내놓아서 매각을 해야 되고 그런 조원태 회장과 이대주주 사이의 간극이 확 줄기 때문에 한진칸의 지분입니다. 확 줄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명희 고문의 이번에 지분이 소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자신감이 넘치지 않나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간단치가 않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를 봐도 지금의 뭐 대선 경쟁 구도로 봐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이게 통과도 안 될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데 이상한 건 한진그룹이 바보가 아닐 텐데 이상하게 그 어쨌든 이 고문이 지분을 이제 팔아 넘기면서 어제 상속세 모든 간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요거에 지금 관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요걸 갖고 있는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건 좀 예민하게 봐야 할 이슈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진칼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이 단순하게 대한항공의 매출이나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한진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한진칼의 어떤 그 경영권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시면 좋겠고, 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한진그룹이 갖고 있던 빌딩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뉴스가 됐었어요. 그 뉴스가 됐던 이유가 만약에 불발이 된다면, 합병이 불발이 된다면 뭔가 자구책을 마련하게 해서, 그럼 자구책 마련은 결국 현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는 어떤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이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진칼의 경영권 매각뿐만 아니라 이게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해주셨습니다. 지적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명희 고문이 이제 두 건에 이제 매도를 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한 건은 이제 8월 20일, 한 건은 이제 9월 10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 날 매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시는 지난주에 했죠. 근데 우리의 어떤 공시 규정을 보면은 10%가 넘는 주주는 주요 주주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규정을 받습니다. 별도의 규정을 받는데 이명희 고문은 단독으로는 10%가 안 넘지만은 연대했을 때 아들과 딸과 연대했을 때 이명희 고문도 아까 말씀드린 10%가 넘기 때문에 20% 넘쯤의 주주가 됐죠. 그러면은 이 10%가 넘는 주주는 그 최대 주주 변동 신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요 주주라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8월 20일 날 거래를 했으면은 현재 공시 규정으로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 9월 10일까지는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공시를 안 했습니다. 공시 위반이죠. 그런 점도 사실은 좀 금감원이나 관계 당국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질서를 갖다가 투명하게 하고 규칙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 밸류업을 갖다 말을 하지만 밸류업이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법 개정과 그 공시를 갖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명희 고문이 8월 20일 날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딸인 9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이제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여기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그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모친이 그 지분 매입에 대한 최대 주주 그런 공시를 제대로 안 했다. 이거는 네.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 네. 네, 이런 시선이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이 있네요. 자, 이렇게 경영권 문제 이슈 굉장히 뜨겁습니다. 고려한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그 양대축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TA항공. 예. 이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A항공이요. 장중에 14% 넘게 급락이 됐습니다. 예. 왜 그런가 봤더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도 공시가 있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웨이홀딩스는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급등했고 오늘 좀 내리는 거고 대명 손오시즌, 예림당 다 이 같은 테마주로 좀 얽혀서 최근 갔습니다. 단기간 급등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요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TA항공이라는 건 이제 저가 항공사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탄이 좀 있습니다. 나쁜 유탄은 아니고요.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각국별로 독과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대한항공이 독과점에 대한 유럽의 4개 노선을 갖다가 넘기겠다. 넘겨서 받는 곳이 TA항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짜죠? 예, 알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TA항공은 그런 점에서도 아주 주목을 받고 향후 사사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인데 근데 TA항공의 일대주주가 TA홀딩스였는데 TA홀딩스랑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 나오신 대로 대명 손오그룹, 대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대명 콘도의 그 기업입니다. 네, 네. 그 그룹이고 대명 손오시즌이 대명 그룹에 다 합쳐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여기는 3%가 안 됩니다. 3% 좀 안 될 정도 지분이 격차가 줄었으니까 그럼 누가 봐도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극적으로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점화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됐습니다. 그 주가가 급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셨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정작 필요한 공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지분 변동, 이렇게 많은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그러면 급등을 하는 것은 야, 당연히 해당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 갖다가 사전에 조율을 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관이 일단은 이제 한국거래소가 있거든요. 한국거래소가 대명 손오시즌한테 야 너네 티웨이항공 인수하려는 게 맞아? 그런 기사가 떴는데 그 주가 급등했는데 맞아라고 조회를 해야 됩니다. 예. 조회를 하면은 대명 손오시즌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맞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체 아무런 행동이 없었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그러면 대명 손오시즌이 갑자기 여러 가지 이목이 집중되고 그리고 이제 지분 격차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본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갑자기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26%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요 주주에 해당합니다. 최대 주주는 아니죠. 주요 주주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주요 주주가 지분을 갖다가 바꿨을 때 언제까지 공시를 해야 되냐? 그 다음 달 10일 이내에 공시를 하면 됩니다. 너무 여유가 있죠.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건 현재 규정으로는 그 다음 달 10일에 공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명 손오신이 인수하려고 했다가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분을 갖다 팔아버려도 지분 일정에서 줄여도 사실은 시장에서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공시할 의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국거래소가 이 이슈가 터졌을 때 대명 손오시즌에게 야 니네가 TA항공 인수하려는 게 맞아 라고 조회를 하고 그러면 대명 손오시즌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게 맞아 라고 공식화하고 일단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기사로는 알 수 있지만은 아니 기사를 갖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에는 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손오시즌에게 공식화시키고 근데 손오시즌이 또 아까 말씀드린 10일 이내에 지분을 갖다 바꿨을 때 우리가 거기도 약간 깜깜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국거래소가 대명 손오시즌에다가 조회 공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게 되는 거냐면 사실 TA항공의 최대 주주에 있고 대명 손오 시즌이 이제 2대 주주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지분을 막 경쟁적으로 사들이다 보니까 1위와 2위와 격차가 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 온 거죠. 예. 예. 앞으로 이 경영권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현재로서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공식화된 건 없지만 공시로서 공식화된 건 없지만은 결국 기사를 보면은 이제 대명 손오시즌이
우리는 TA 항공에서 공기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기사가 나갔어요. 근데 기사도 사실 우리나라 언론의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 났지만 거기에 실명이 없어요. 그냥 소명 대명 손원 시즌의 관계자 이렇게 멘트를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명이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그 대명 손원 시즌이 거기에 대해서 그 기사를 갖다가 부인하거나 그 기사를 갖다가 우리는 그런 걸 공식화한 적 없는데 왜 우리가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공개 매수 왜 안 하겠냐 해서 갑자기 오늘이나 내일에도 공개 매수 해버리면은 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에 대한 뜻도 또 밝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공식화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요. 아, 그거는 없었고. 예, 예. 근데 그거를 앞으로 이제 하려면은 미리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도 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티웨이 홀딩스가 티웨이 항공에 대한 최대주인데 어렵게 그냥 LCC를 갖다 키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서 네.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뺏게 됐단 말이에요. 뺏게 됐을 때 티웨이 항공이 거기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티웨이 항공의 시청이 너무 낮아서 티웨이 항공의 최대주가 된다면 아니 티웨이 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티웨이 항공의 28% 지분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티웨이 항공보다 티웨이 홀딩스가 주가가 더 급등을 한 거예요. 티웨이 홀딩스의 시총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근데 TA 홀딩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대주주를 포함한 지분 구조가 45% 넘습니다. 그러면 45%가 넘는데 이걸 대명 손오 시즌이 갑자기 개입을 해서 45% 넘게 가져갈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TA 홀딩스 지분 주가가 뛴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림당입니다. 예림당이 왜 거론되느냐? 전체적인 지배구조 보면 예림당이 TA 홀딩스를 TA 홀딩스가 TA 항공을 갖다 지배하는 구조인데 예림당을 갖다가 지배하게 되면은 TA 홀딩스를 지배하게 되고 TA 홀딩스를 지배하면 TA 항공을 지배하게 되죠. 예림당의 최대 주주가 TA 홀딩스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TA 홀딩스의 최대 주가 예림당이에요. 아, TA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예림당인데 근데 예림당은 이번 주가 상승이 더 이해 안 가는데 왜 이해 안 가냐면 예림당의 지배 주주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림당은 어떻게 해도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상화를 하고 상한가를 쳤다는 것은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누군가가 예림당을 갖다 먹으면 TA홀딩스 먹을 수 있고 TA홀딩스 먹으면 TA항공도 먹을 수 있다. 라는 단순한 얘기를 했을 뿐인 거지 예림당의 지배구조까지는 파악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거기서 생긴 넌센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뭐 고려아연 영풍 이 사건도 그렇지만 공개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제 뭐 단가를 올릴 것이다. 이런 또 세력 때문에 막 주가가 엄청 급등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처럼 네. 대명 손을 시즌 같은 경우도 아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예, 예. 테마주로 형성됐다. 이런 부분에서 조회 공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예.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도 기업의 조회 공시를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예. 예.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줘야지 그게 안 되니까 어디선가 찌라시가 돌면서 이게 맞더라는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조호진 대표님의 이 콘텐츠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그 K 시장에 우리 시장의 그 밸류에이션이 저하된 거 이런 부분 다 공시 미제출 예, 정보를 나누지 않는 거 이런 데에서 기반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을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진칼은 2.6% 상승하는데 TA홀딩스가 관련 그런 부분으로 9%대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예.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권익 보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힘을 써주시고요. 자, 오늘 오마나 인터뷰는 조어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